네,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네, 시청자님, 어떤 고민이 있으실까요? 저는 퇴계원 예가요. 네. 퇴계원 예가에 아파트를 32평을 봤어요. 예. 근데 거기 앞으로 전망이 어떤지요? 네, 충분히 궁금하실 부분입니다. 자, 네, 퇴계원읍에 거기서. 위치한 아파트, 예, 전망. 궁금하신 거죠? 네. 네, 대표님께 바로 여쭤보겠습니다. 시청자님. 네네, 감사합니다. 반갑습니다. 네, 반갑습니다. 네. 저기 네. 서울경제TV 자주 보세요? 네, 자주 봐요. 아, 그러죠? 너무 너무 네. 행복하죠? 네네. 답답한 마음 날 내려 이 알부자에 전화를 했어요. 아, 그래요? 그래서 이 네. 알부자가 네. 될수 있는 프로거든요. 우리가 보시면 이렇게 네네. 아파트 주변에 뭐가 들어오냐면 왕숙 신도시가 들어오잖아요. 네네네. 그래요, 안 그래요? 네, 들어와요. 그러면 신도시가 들어오면은 여기 네. 어떤 일이 벌어지냐? 토지 보상이 네. 나와요, 안 나와요? 나오죠. 토지 보상이 나오면 이쪽 아파트 쪽으로 투자하고 싶은 사람이 세력이 생기겠어요, 안 생기겠어요? 생기겠죠. 어떻게 알았어, 저렇게 전문가시네. 그래서 네. 여기에서 토지 보상이 나오면 아파트를 사고 싶은 사람들이 있어요. 왜 그러냐면 땅만 있었지 아파트가 없어서 그냥 가슴 친 사람이 한두 명 있겠어요? 없겠어요? 예, 이런 분들이 이제 있겠죠. 아파트를 사신다고. 그러면 네. 아파트 값이 첫 번째 올라요. 올라요? 그러지, 아파트 값이 오르죠. 자, 네. 아니, 저희는 예. 두 번째. 그래서 이 네. 주변에 아파트를 또 짓게 되잖아요. 네. 완성이 되면 당분간은 여기 옆으로 사람들이 이사 가다 보니까 안 올라요. 그 한동안 오르다 또안 올라. 중단돼. 중단됐다가 네. 네. 또 여기가 가득 차면 별내처럼, 별내 네. 신도시나 밑에 다산 징거처럼 차면 또 밖으로 네. 뿜어져 나와요. 뿜어져 나와. 그러면 또 네. 멈추고 있다가 나중에 한번또더 올라요. 그래서 네. 미래 가치가 상당히 매력적인 아파트다. 이렇게 장기적으로 아, 봤을 네. 때. 근데 퇴계원은 아직 안 올랐어요, 아직은 거기는. 안 올랐어요. 네. 앞으로 토지 보상이 네. 나오면 좀 오른다는 거예요. 아, 토지 보상이 나오면. 그러죠. 토지 보상이 나오면 좀 오른다고요. 그래서 지금 갖고 계신 네. 거예요? 그래서 아니면? 저 봐놨어요. 계약하려고. 아, 계약하려고 반오셨어? 네네. 어쨌든 제가 볼 때는 긍정적인 네. 그 생각을 한번 해봤으면 좋겠다는 거예요. 토지 네. 보상이 나오면, 네. 경사났네? 반대로 아파트 주인들이 경사났네 소리가 나올 수도 있어. 뭔 얘기인지 아, 아셨죠? 네. 네네. 긍정적으로 검토해라. 이렇게 한번 결론을 네. 내려볼게요. 네네. 박관식 대표의 무료 세미나 소식 안내해드립니다. 여의도 지역 세미나 일정입니다. 1월 31일 금요일과 2월 3일 월요일 오후 2시부터 2020년 아파트, 주택시장, 토지시장의 전망과 투자 유망지역은이라는 주제로 영등포구 여의도동에 위치한 유수홀딩스 5층 교육장에서 열립니다. 분당 지역 세미나 일정입니다. 2월 4일 화요일 오후 2시부터 2020년 서울 및 수도권 부동산 시장의 전망과 투자 유망 지역은이라는 주제로 경기도 성남시 분당구 야탑동의 W힐스 컨벤션 지하 1층에서 진행됩니다. 오늘 소개해드린 세미나는 02-3153-2594번으로 전화 주시거나 무료 문자번호 013-3366-0110번으로 문의하신 후에 예약 가능합니다. 서울경제TV 홈페이지와 네이버TV의 센TV 부동산 사람들을 통해서도 참여 신청 가능합니다.